찬바람과 싸우며 도로 위를 달리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계단을 오릅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배달을 해야 하는 저는 치킨집 배달원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매일 똑같은 시각 오후 4시. 이 시간이 되면 치킨집 배달원인 저는 출근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매장에 불을 켜고 의자를 내리고 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엔 옷을 갈아입습니다. 날씨가 추운 요즘은 옷 위에다가 또 다른 옷을 한 겹 더 겹쳐 입습니다. 오늘 판매할 치킨들을 담을 치킨 박스들을 접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올 때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많이 접어둡니다. 그렇게 박스를 접다 보면 첫 주문이 들어오고 오늘 처음으로 배달을 나갈 치킨을 포장할 준비를 합니다. 치킨의 종류 그리고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못된 것들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킨까지 넣어서 포장이 끝나면 두꺼운 겉옷을 입고 팔꿈치와 무릎에 보호대를 찹니다. 헬멧을 착용해주고 배달 갈 지역을 핸드폰 앱을 통해 찾아봅니다. 그렇게 오늘의 첫 번째 배달을 출발합니다. 드디어 치킨집 배달원의 주 업무인 배달이 시작됩니다. 좁은 틈새를 요리조리 지나 최대한 신속하게 배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치의 오차 없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 첫 번째 배달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다음 배달을 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가게로 복귀합니다. 가게에 돌아오자마자 주문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손으로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배달을 출발합니다. 제가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돈이 급하게 필요했었어요. 늦은 나이에 군대를 다녀왔어요. 전역을 하니까 서른이 됐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돈을 버는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갑자기 2년 동안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갔다 와서 바로 자리를 잡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자리를 잡으려면 또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러다가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으려면은 다달이 상환은 해야 되는데 그 빚들을 해결을 하고 나면은 저는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 해보고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돈 때문에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몸은 힘들더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더 즐겁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활에 좀 여유를 가져보고자 시작을 한 게 치킨집 배달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는 6시와 7시 사이, 이때가 되면 치킨집의 주문은 폭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킨 드셨습니다. 옛날 치킨 하나에 5,000원에 가능하십니까? 혼자서는 주문을 다 받을 수 없어 주방 일을 하는 알바생도 뛰쳐나옵니다. 저희 지금 주문이 좀 밀려가지고 한 40분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하나 더 있던 거 한 거죠?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제 머릿속도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쉴 시간은 없습니다. 주문이 밀리면 밀릴수록 배달원의 오토바이는 점점 빨라집니다.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1분 1초가 급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배달을 하기 위해 좁은 틈새를 비집고 다닙니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을 때는 이렇게 갓길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갓길에 오토바이가 들어갈 틈이 없다면 이렇게 차들 사이를 비집고 신호등 맨 앞에서 대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배달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다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위험한 순간은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에서도 계속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주문량은 많아지고 길은 미끄럽고 헬멧의 앞부분을 내리면 습기가 차고 그렇다고 올리면 비나 눈이 얼굴에 튀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반쯤 걸쳐놓지만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차들도 저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주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은 식으니까 식기 전에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아, 사고가 났던 적은 몇 번 있죠.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커브를 틀면은 이제 과속방지턱이나 맨홀 뚜껑 막 이런 거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한번 이제 과속방지턱 있는 데서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그냥 팡 하고 넘어졌죠. 팡 하고 넘어져서 한번 무릎이 쓸렸던 적이 있었어요. 한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뭐 지금은 뭐 다 아물긴 했죠. 한 번은 며칠 전인데 택시가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쪽이 이제 갓길이라 그러죠. 그 옆에 길, 옆길이 있는데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택시에서 갑자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데 이게 다 열렸을 때 받은 게 아니고 반 정도 열렸을 때 오토바이 헤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지금 라이트가 좀 깨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배달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고 이게 제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고 제가 조심한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히는 하지만 뭐 예,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죠 사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배달을 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고객이 인터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터폰에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 엘리베이터를 잡고 계단을 오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객들과 만나고 따뜻한 치킨을 건네줍니다. 그렇게 배달을 마치면 엘리베이터를 누릅니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엔 엘리베이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떨 땐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그럴 땐 별 수 없습니다. 그냥 뛰어야죠. 사실 처음에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는 배달원이라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또 체력적으로 힘들고 고되고 이런 일일지 상상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힘들 줄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배달을 음식 배달을 시켜서 받아서 그냥 먹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배달원들은 그냥 배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었고 핸드폰으로 위치를 다 본다고 하지만 일일이 주소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다니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되게 뭐 5층, 6층, 뭐 옥탑방 막 이런 계단을 하루에도 뭐 적게는 뭐 수차례에서 많게는 뭐 수십 차례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리고 날씨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근데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또 고객들 앞에서는 웃어야 되고 네,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치킨 플러스입니다. 순살 후라이드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찬바람과 씨름하다 따뜻한 매장 안으로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잠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이 지나가면 밥을 먹습니다. 먹는 거는 뭐 사장님께서 항상 잘 챙겨주십니다. 아, 맛있는데? 밥을 잘 챙겨 먹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마음을 놓고 먹을 순 없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는 이렇게 가게에 쿠폰을 만들거나 음료수나 주류들을 정리를 해놓기도 합니다. 치킨 무나 소스를 담기도 합니다. 배달을 하면서 신호에 걸리면 나름대로의 낭만에 빠져듭니다. 팔짱을 끼고 걷는 연인들을 보며 흐뭇해하기도 하고 빌딩들 사이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을 볼 때는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또 하나의 낙은 이렇게 고객들이 남긴 리뷰를 훑어보는 일입니다. 대부분 음식 맛에 대한 평가들이지만 배달이 빨랐다거나 배달원이 정말 친절했다는 리뷰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이건...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갈 때에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끝났다. 끝났구만. 아, 딱. 이제 퇴근을 한다는 생각에 즐겁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할 일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자를 올려놓고 매장의 청소와 마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겹 껴입었던 옷을 다시 벗습니다. 일단 뭐 대한민국에서 배달 생업으로 하시는 배달원 분들 모두 다 저도 그렇고 파이팅이고요. 네, 열심히 삽시다. 네, 그리고 배달원들이 이제 바쁠 때는 한없이 바빠요. 주문이 막 밀려 있으니까 뭐 한 번에 막 두 개, 세 개씩 들고 이 집, 저 집,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좀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죠. 본인이 돈 주고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막 욕설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그때는 진짜 회의감도 많이 들고, 아,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생각. 그래요. 그때 그 기분을 다시 좀 떠올리고 싶지가 않네요. 저도 물론 빨리 갖다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배달원들이 물론 뭐 태도가 되게 불친절하고 고객들한테 막 하고 막 이런 배달원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배달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막 배달원에게 막 대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배달이든 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대한 빨리 가져다 드리려고, 배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다들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조금. 어차피 근데 당분간은 이 일을 저는 해야 돼요.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막 힘들고 고되고 하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좀 재밌고 또 즐거운 순간들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당분간은 더 할 생각입니다.